바늘로 찌르고 망치로 때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알려진 대상포진이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기승을 부립니다.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몸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신경을 공격하는 건데 50대 이상에게 많이 발병합니다. 합병증을 막기 위해선 72시간 이내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. 이유진 기자입니다.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몸에 수포가 생겨 병원을 찾았다가 대상포진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. 발병 6주가 지났지만 등부터 배까지 띠를 두른 듯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. 모든 것이 불편하죠. 그 이제 우선 통증이 오니까 다른 활동에, 행동에,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작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. 대상포진은 어릴 적 몸속에 침투한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성인이 돼서 발병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. 분만, 요로결석 등과 함께 가장 극심한 통증 중 하나로 꼽힙니다.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이나 뇌졸중,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. 당뇨가 있거나 또 가족력 있으신 분들, 그리고 50대 이상의 폐경 전후 여성분들이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. 대상포진 환자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. 특히 50세 이상 환자가 60%를 넘어섭니다. 전문가들은 무더위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고령 고위험군일수록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권장합니다. TV조선 이유진입니다.